비싼 학비 아이돌 10위는 스테이시의 시은님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방송 활동을 시작하며 끼를 발산했던 시은님. 아, 너무 예쁘다. 이후로도 박남정 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새로운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제 박남정님이 시은이 아빠라고 불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은님이 속한 걸그룹 스테이시가 요즘 죽어요. 저는 센터 그룹이라며 난리가 났다고요. 그중에서도 메인 보컬을 담당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뽐내고 계신 시은님. 노래도 잘해? 노래 너무 잘하셔. 도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대중들과 만났던 만큼 해외 유학 경험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학창시절을 보냈을 시은님이 학비 차트에 올라 있다니요. 과연 어떤 학교들을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은님은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다니다가 유명 사립학교인 S사립초등학교로 전학 가게 되는데요. 고액의 등록금으로도 잘 알려진 이 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800만 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 초등학교인데? 이후 같은 재단의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일산에 위치한 G예술고등학교에 합격. 아이고. 이 학교는 특히 아역 배우들이 많이 다닌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시은님 외에도 김유정, 김예론, 윤찬영님, 그리고 이종영님의 아들 이탁수님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죠. 와. 이 학교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학비. 2019년을 기준으로 연간 1,090만 원의 학비가 된다고요. 와, 고등학교인데. 와, 엄마. 이 금액을 3년치로 계산해 보면 무려 약 3,270만 원. 와, 진짜 말도 안 돼. 예술고등학교인 만큼 학비 또한 대학교 수준으로 후덜덜합니다. 제 대학교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후 시은님은 시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에 합격. 연극을 전공하고 있다는데요. 학부제 개편 전인 C연영과 시절에 박근영 선생님부터 손연주, 김희애, 현빈, 김수현님 등 쟁쟁한 스타 배우들을 배출하고 현재 여진구, 박지훈, 김세루님 등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21살인 시은님은 이 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2학년 1학기까지 계산해보면 약 1,459만 원의 학비를 냈을 거라 추정. 아, 현재 지대형. 대박이다. 여기까지 시은님이 다녔던 학교의 학비들을 모두 더하면 와, 잠깐만. 약 5,529만 원.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퍽 소리 나는 학비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그 와중에 고등학교가 제일 비싸. 진짜 비싸다. 시간 남은 건가요? 아빠의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연예계에서 차곡차곡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시은님. 방송활동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요령까지 터득했다며 학교에서는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그게 돼? 방송활동으로는 아빠에게 무대 매너를 조언할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은님을 비롯한 스테이시 멤버들 모두 TMI 차트에서 자주자주 만나요. 스테이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비싼 학비 아이돌 10위는 약 5,529만 원의 학비가 들었다는 스테이시의 시은님이었습니다.